내년 총선에서 광주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명분도 없고 야권 분열로 총선 필패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광주 전남에서도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고성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 철도가 사업 착수 13년 만에 오늘 전구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천정배 의원을 맹공격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 출마설이 있었는데 내년 총선 때 천 의원과 한판 붙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송 전 시장은 명분 없는 신당 추진이 야권의 분열과 총선 패배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천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능력도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첫 소식 한신구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동기와 상관없이 야권 분열을 초래해 내년 총선 실패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한광옥 씨가 만든 정통민주당 때문에 수도권의 민주당 의석이 적어도 6석이 날아갔다며 명분도 리더십도 없는 천정배 신당은 수도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분과 동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동기와 상관없이 저는 야권 분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천정배 의원은 신당을 창당할 만한 자금력이나 조직력이 없다며 평가절하하면서 신당 창당은 지난 4.29 보궐선거에서 천 의원을 당선시켜준 광주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서구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당이 2017년 정권교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송 전 시장은 내년 총선과 상관없이 내년 5월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도전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수능시험장 주변에서는 긴장과 아쉬움, 허탈감과 후련함이 교차했습니다. 수험생들의 하루,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수능 한판은 없었지만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따뜻한 포옹이 수험생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해줍니다. 대박나라, 대박나라. 실수하지 말고. 시험장 안에 들어간 수험생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시험 준비를 하고 고사장 밖에서는 한동안 학부모들의 기도와 응원이 이어집니다. 평상시처럼 모의고사 계속 보잖아요, 학교에서. 긴장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라고 그랬어요. 8시간의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다시 뜨겁게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순간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교차합니다. 1교시에는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띵한 상태로 봐서 좀 힘들었고 나머지는 그 뒤로는 좀 긴장 풀려서 괜찮았어요.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일단은 끝난 거니까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올해 수능 시험은 지난해보다 어려워졌지만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어 과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BS에서 지금 수능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많은 변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EBS 연계하지 않은 지문들이 올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교들은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전형 기준에 맞춰 맞춤형 입시 전략을 짜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 사업이 그동안 중단돼 있었는데 8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목포와 보성 사이 전 구간이 오늘 동시에 착공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영암 청호 터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착공됐다가 예산 부족으로 4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목포 보성 간 철도 건설 7개 공구 전 구간에 걸쳐 공사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보성에서 장흥과 해남, 영암, 임성리를 거쳐 목포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82.5km입니다. 목포에서 보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7분, 부산까지 전철화가 되면 남해안 철도 교통망이 완성됩니다. 부산과 목포를 철도로 연결하는 남해안 축이 완성됨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 보성간 철도 건설이 계속 잘 추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3,886억 원에 달하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추경 예산을 포함해 1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으로 2천억을 건의했지만 25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2020년 완공이라는 그 목표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사업이 재개된 목포 보성간 철도공사. 국토균형발전과 용호남 교류의 터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완공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조하고 있습니다. 윤정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광주 대구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두 시장은 발표문에서 초광역 3D 융합산업 육성과 연구개발특구 기술 지원화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포대를 갈아 내용물을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비료에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저가 비료를 국내산 천연 비료인 것처럼 소개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곡성의 한 비료 공장에 들이닥칩니다. 수입산 저가 비료를 천연 비료인 것처럼 포장지만 바꿔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요걸 봉투를 펴놓고 일단 넣어서 이렇게 요걸로 담는단 말이죠. 네, 그런 거죠. 내용물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여온 수입산 비료지만 겉으로는 미생물을 이용한 국내산 천연 비료인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입산 비료의 시세 차이를 노려 비료업체 대표 44살 박모 씨가 꾸민 일입니다. 수입한 비료의 어떤 현물과 자기가 그 유기농 그 미생물을 첨가해서 했다고 한 그 어떤 그 저 포대가리한 비료의 현물과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는 전혀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박 씨가 가짜 천연 비료를 납품한 곳은 광주 전남 골프장 16곳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납품해 1억 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돈 사는 게 천만 원 좀 금액이 안 그 소액인데 그럼 이렇게 한 치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소량할 때는 그냥 좀 믿고 진리 서류만 믿고 사거든요. 이번 포대가리 사기 사건은 곡성에 있는 전라남도 출자 연구기관의 물품 납품 계약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수사는 관련자 10여 명을 상대로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상이변과 홍수에 대비해 주암댐 시설이 보강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보조 여수로 터널 2개와 수문 2개를 설치하는 주암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10년 동안 1,200억 원을 들인 이번 사업에 따라 광주 전남의 상수원인 주암댐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수온 중독 사태를 일으킨 남영정구인 등 우수관로에서 수온이 검출됐습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환경청 등과 함께 남영정구 인근 10개 지점에서 수온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장 정문에서 280m가량 떨어진 우수관로 한 곳에서 수온이 검출됐습니다. 또 공장 내부 배수로의 수질 검사에서도 수온 성분이 소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심판구 위원장 등 시당 당직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김무성 대표 등을 만나 국비 예산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당은 건의문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시민의 꿈과 희망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권리당원 명부 일부를 지역위원회에 배포해서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최근 8개 지역위원회에 지난 9월까지 당비를 내지 않은 권리당원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총선 입지자들은 이에 대해서 당원별 지지 성향을 가리는 데 활용되는 등 불공정 경선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열린 국토교통위원장 선거에서 240명 가운데 201표를 얻어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맡았었고 내년 5월까지 국토교통위원회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광주 대구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대구 여성단체협의회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광주 여성단체회관에서 광주지역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만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했습니다. 한편 광주 여성단체는 지난달 대구를 먼저 방문해 민간 교류의 문을 연 바 있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4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김장 관련 13개 품목이 22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